이제는 대아파트에서 했었던 내용들이 실제 대화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은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 대표 표현으로는 You were slower. 네가 더 느렸었다. than me last year. 작년에 나보다 더 느렸었다. 비교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an you speed up? 속도 좀 높일 수 있겠냐라는 걸 대화에 이제 나올 겁니다. 자, Conversation B. 제이슨과 민우의 대화이고요. 분위기를 보니까 둘이는 친구 사이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읽으면서 내용 파악하고 형광펜 칠해질 곳 미리 예상하기. 민호, we are almost there. Can you speed up? 민호야, 우리가 왔다, 거의 다 왔다라는 얘기하고 있네. We are almost. 어디에? 거기에. 우리 거기 다 거의 다 왔어. 우리 뭐 완전히 도착했으면 얘가 없겠죠. 거의 다 왔다. Almost. 거의 다 왔어. Can you speed up? 속도 좀 높일 수 있겠냐? Okay. No, I can't. 아, 못한다고 하고요.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너 느렸었잖아, 나보다 작년에는. 그랬더니 제이슨이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 I ran with my dog every day. 내가 뛰었었다. 걔랑 같이 매일매일 걔랑 같이 달리기 했다. During the winter vacation, I ran with my dog every day. 그랬더니 민호가 아, that's your secret. 아, 그게 바로 너의 비결이구나. 제이슨이 계속 얘기합니다. Well, you just need some practice. 너 그냥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이야. You can run fast too. 너 또한 빠르게 뛸수 있잖아. 그랬더니 민호가 이제 농담처럼 이제 마무리하네요. Maybe I need a dog. 아마도 난 개가 필요한 것 같아. Then, 그러면 I can run faster than now. 나는 뛸수 있다. 더 빠르게. 지금보다 더 빨리 뛸수 있다. 하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광펜 칠할 곳 예상한 곳과 맞아 들어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뭐 비동사의 뜻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게요. 색깔이 잘안 보이네요. 색깔을 좀 변경하겠습니다. 이 색깔도 안 보이겠다. 이걸로 해야지. 오케이. We are, 아유, 시꺼매졌네.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잘 없네요. 뭘로 할까? 뭐 이래 색깔이다. 이걸로 할까요? 티도 안 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We are almost there. Can you speed up? 이거 중요한 표현이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 No, I can't. No, I can't. 뒤에 생략된 말. 또 바꿔 쓸수 있는 표현.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이 문장 자체 중요하죠. 작년에 나보다 더 느렸었다. Last yea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서로 잘 어울리죠. 얘랑 서로 잘 어울린다. 그다음에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 방학 동안 I ran with my dog every day. 아, that's your secret. 그게 너의 비결이구나. Well, you just need some practice. some이 일반적으로 쓰인 경우냐, 좀 예외적으로 쓰인 경우냐. practice. You can run fast too. 너 또한 빠르게 뛸수 있어. 오케이. 뭐 요거 중요한 거죠, 이렇게. maybe. 아마도 I need a dog. then I can run faster.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요거하고 섞였죠. 이것도 I can run faster than now. 자, 그래서 먼저 we are almost there 했듯이 우리 거의 다 왔다 거기에 우리 거기에 거 거기에 거의 다 도착했다라는 뜻이니까 비동사의 뜻두 가지 이다 있다 중에서 이 뜻으로 쓰였고 있다라는 뜻일 때 얘가 누구처럼 뭐 go나 come이나 가다 오다 뭐 도착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다 했죠. 여기서는 오케이. arrive의 뜻으로 쓰였죠. 오케이. 있다. 있으려면 가야 거기 가야 거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와야 여기에 있는 거고 여기에 도착해야 여기에 있는 거니까 있다란 뜻으로부터 이런 뭐 똑같은 뜻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비동사의 뜻이
가다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오다란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도착하다란 뜻으로 도착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여기서 지금은 거기에 거의 다 도착했다란 뜻으로 arrive의 뜻과 제일 가장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almost의 뜻은 거의란 뜻이니까 부사로서, 어찌시로서, 어찌 거기에 와 있다? 거의 다와 있다란 뜻이죠. almost의 위치는, 부사로서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기에 도착 안 했으면 we are not there죠. almost도 not하고 똑같은 위치를, 빈도부사와 같은 위치를, 그래서 almost의 위치는 we are almost 엉뚱한 데다가 넣지 마시고요. not이 들어갈 위치에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can you speed up? 능력 묻는 거죠. 이거 can의 뜻이 능력도 있었고, can you help me? 도와줄래? 요청도 있었고, can I go home? 제 집에 가다 갈까요? 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능성, it can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있었는데, 이 중에 능력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은 are you able to speed up인데, are you able to speed up인데, 대화에서는 얘만 그냥 are you able to speed up 그냥 바꾸면 안 돼요. 대화에서는 물었으니까 대답하는 말도 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지금 원래 이제 can you speed up은 are you able to speed up 하고 같은 건 맞는데, 여기에 대답이 no I can't죠. no I can't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are you able to speed up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no I can't가 아니고 뭐라면 no I'm not이었다 치자. 그러면 그때는 are you able to speed up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여기 비동사니까 no I am not. 비동사가 I am not 비동사 있는 걸로 대답하고, can you라는 조동사를 썼으니까 no I can't speed up. no I am not able to speed up.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뒤에 뭐 둘이 이제 달리기 하는 것 같아요. 뭐 거기 도, 뭐 그러니까 결승점이겠죠. 결승점 거의 다 왔어. 속도 좀 높일 수 있겠냐라고 제이슨이 얘기했더니, 아, 도저히 못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그리고 you were slower. 넌더 느렸었다. 지금은 제이슨이 더 빠른 거죠, 지금. 막 속도 좀더 높일 수 있냐고 막 얘기하면서 으스대고 있으니까, 아, 난 도저히 널못 따라가겠어. 너는 더 느렸었잖아, 나보다 작년에는. 그러니까 last year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대답 중에서 또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니까 여기에 이거 있으면, 여기에 만약에 are가 있다면 last year랑 전혀 어울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시제 썼고 비교급 표현이죠. 이 자리에 엉뚱한 거 slow 같은 원형이라든지 원급이라든지 이런 거안 되고요. slower 더 느렸었다 than me last year. 자, 근데 똑같은 말을 I로 시작해서 표현하고 싶으면 I was가 될 거고, 그때는 내가 네가 나보다 더 느렸었다 작년에는이면 나는 너보다 더 빨랐었다가 될 테니까 I was faster. faster than you last year가 결국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더 느렸었다, 내가 더 빨랐었다. 어차피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You were slower, I was faster. 오케이. 어차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 근데 you가 주어이냐, I가 주어이냐에 따라서 slower가 올 수도 있고 faster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you인지 I인지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네가 더 느렸었다, 내가 더 빨랐었다. 그 다음에 이게 요거 during the summer vacation이 여름 방학 동안 이랬는데, 요거 암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러면 뭐에서 이시니까 겉 하면 선생님 명사 얘기한다 했죠. 오케이, 어떤 겉 동안일 때니까 여기에 for 같은 거 오지 않도록 during 써야 된다는 거. 이 자리에 빈칸 또는 엉뚱한 거 있을 때 during을 정확하게 찾아주시고요. 전치사 빈칸 또는 뭐 알맞은 전치사 고르기 문제. During the summer vacation. 어떤 것도 여름 방학 동안. 자, 여름 방학이 지금 끝나고 2학기죠, 지금. 2학기니까 여름 방학은 마치 last year처럼 둘다 when에 대한 대답이죠, when. 언제? 작년에. 언제? 지난 여름 방학 동안. 뭐 지난이란 말은 없지만 2학기니까 지금. 여름 방학은 지나간 과거죠.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여기에 were가 사용되듯이 여기에 run이 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
did가 들어가 있는 형태라야지 과거의 시점과 서로 when에 대한 대답 중에 과거의 시점과 서로 잘 어울리겠죠. 오케이. 그래서 나의 개와 함께 윗의 세 가지 뜻 중에 첫 번째 뜻 개와 함께 매일매일 매일매일 나의 개랑 같이 달리기 했었어. 아, that's your secret. 아, 그게 너의 비결이구나. 자, 그것 뜻은 그것인데 이걸 풀어서 생각하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면 너의 개와 매일 달리는 것이 너의 비결이구나죠. 너의 개와 매일매일 달리기 한 것이 너의 비결이구나. 그러면 얘는 너의 개와 매일매일 달리다라는 하다시의 덩어리에다가 하다시를 뭐 만들어 줍니다. 곧 만들면 되니까 that은 뭐 대신 왔다? To run with your dog every day죠. 다안 쓰겠습니다. 또는 running with your dog every day. Running with your dog every day is your secret. To run with your dog every day is your secret. 너의 개와 매일매일 달리기 하는 것이 너의 비결이구나. 그래서 that은 is로 바꿔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이 너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행동은 개와 매일매일 달리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겉만 들었으니까 to 부정사나 동명사 쓰면 되겠죠. To run with your dog every day is your secret. 그러니까 what was Jason's secret? 이렇게 물었을 때 제이슨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면 to run with Jason's dog 또는 to run with his dog every day is his secret. 그의 비결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이슨이 well, 넌 그냥 필요해. 약간의 연습이. 자, some은 이것도 아니고 또 이것도 아닐 때 쓰이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쓰인 거죠. 약간의 이런 뜻으로 쓰였죠. 너는 그냥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뿐이야. You just need, 넌 필요할 뿐이야. Some practice를. 약간의 연습을 필요로 할 뿐이야. 이고요. 자, practice의 뜻은 명사의 뜻도 있고, 동사의 뜻도 있고, 명사로서는 연습, 그 다음에 동사로서는 연습하다고, 또 연습하다란 동사일 때,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할 때, practice는 enjoy처럼 doing만을 좋아한다. 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 명사로서 쓰였고, 연습이라 뜻일 때셀 수가 없죠. 연습 하나, 연습 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some money, some 뒤에 some books처럼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올 수도 있고, some money처럼 셀수 없는 명사가 올수 있는데, 지금 some money처럼 셀수 없는 명사, 약간의 연습. 오케이, 그 다음에 you can run fast, 능력이죠. can이 해줄래? 뭐뭐 해도 됩니까? 뭐뭐 할지도 몰라. 해줄래? 요청. 해도 됩니까? 요청. 뭐뭐 할지도 몰라? 가능성. 근데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이니까. 그래서 you are able to run fast죠. You are able to run fast too. 너도 또한 빠르게 뛸수 있어. 연습만 좀 하면 돼. 이런 얘기죠. Maybe, 아마도 나는 개가 필요한 것 같아. 자, 요 표현은 아마도 내가 개가 필요한 것 같아라고 뭐 하고 있습니까? 추측하고 있죠. 추측하는 표현으로서 부사인 어찌시인 maybe를 쓸 수도 있지만 추측하는 조동사를 써도 되니까 maybe I need a dog은 내가 아마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표현에 조동사 may 뒤에 동사원형 you I may need a dog 이렇게 해도 같은 표현이 되고요. 아마도 나는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써서 may의 두 가지 뜻뭐 may I go home 허락의 may도 있었고.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몰라. 추측도 있었는데, 이건 추측으로 써서 내가 아마도 개가 필요한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주의해야 될건 조동사 may 하고 아마도란 뜻의 maybe 부사로서 아마도란 뜻이죠. 둘다 may가 있는데, 요거는 부사로서 쓰는 maybe는 꼭 붙여놔야 됩니다. 반드시 띄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뭐 he may 띄우고 be a doctor 이건 띄웠어야 되겠죠. 이건 조동사 뒤에 동사원형이고 그는 의사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붙였었을 때는 부사로서 아마도란 뜻이고 may하고 be를 띄웠으면 조동사 may 뒤에 동사원형이 온 거라는 거 띄어쓰기 주의하세요. 그 다음에 maybe 같은 경우에 단어 할때 같은 말 알려드렸습니다. 아마도란 뜻의 perhaps. 그 다음에 probably.
자, 못 따라오겠으면 속도를 느리게 하든지 일시정지 해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필기하라 했습니다. 아마도 perhaps I need a dog, probably I need a dog, maybe I need a dog. 그다음에 then은 세 가지 뜻, 그때, 그런 다음, 그러면 이란 뜻인데 그 중에서도 그러면이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이란 뜻일 때 영어로 같은 말은 if so죠. If so. 오케이. 그리고 얘를 더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지금보다 더 빨리 뛸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을 우리말로 생각하면 만약 내가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then은 이 자리에 then 쓸 수도 있고 if so 쓸 수도 있고 그리고 만약 내가 개를 가지고 있다면 이란 뜻이니까 if so를 쓰거나 또는 if I have a dog일 수도 되겠죠. If I have a dog 했듯이 만약 내가 개를 가지고 있다면 I can run faster than now니까 여기엔 then 또는 if so 또는 if I have a dog 만약 내가 개를 가지고 있다면 I can run faster than now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계속해서 능력이고요. 내가 캔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능력, 요청, 가능성, 허락 중에서 능력이니까 I am able to run faster than now. 비교급 표현 나왔고요. 내가 뛸수 있다. 능력 표현과 비교 표현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죠. I can run. 뛸수 있어. Faster. 더 빠르게. 어찌시죠? 어찌시. 더 빠르게 than now. 지금보다. 만약 내가 개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보다 더 빨리 뛸수 있다. 하하하. 농담처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세히 살펴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전체 내용. 자, 지금 상황은 제이슨과 민우가 달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이슨이 더 빠른 것 같아. We are almost there. 우리 거기 거의 다 왔어. 속도 좀 높일 수 있겠냐? Can you speed up? 아, 도저히 못하겠어. No, I can't. 야, 너 느렸었잖아.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I was faster than you last year. 내가 너보다 작년에 더 빨랐었는데. 아, during the summer vacation. 여름방학 동안 아, 시제 과거 I ran with my dog every day 걔랑 같이 매일매일 달리기 했어 아 걔랑 매일매일 달리기 하는 것이 너의 비결이구나 To run with your dog every day is your secret That's your secret It's your secret Well, you just need some practice 너 그냥 연습이 좀 필요할 거야 You can run fast too 너도 빨리 뛸수 있잖아 아, 아무래도 아마도 난 걔가 필요한 것 같아 Maybe I need a dog If I have a dog, then 그러면 I can run faster than now. 내가 지금보다 더 빨리 뛸수 있다. 오케이, 됐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 카드로 하기. 전체 내용 암기하고 통문장 한꺼번에 하는 과정입니다. 통문장도 하고, 전체 내용을 쭉 하면서, 이말한 다음에 이말 했었지. 기억해내기입니다. Conversation B. 그러니까 더 빠르게 뛰고 있는 누가 먼저 말을 시작한다? 제이슨이 먼저 말하죠. 뭐라 그러냐? 이름 부르죠. 민호야. 우리 거의 다 왔어. 거기에. 그 다음에 능력 묻고 있습니다. 속도 좀 높일 수 있겠니? 준비됐죠? Conversation B. 오케이. 그래서 제이슨이 말합니다. 민호. 오케이. 우리가 왔다. We arrive 해도 되는데. 대신에 비동사 써. We are almost. We are almost there. So we are almost there. 능력 묻기, can you speed up? Minho, we are almost there. Can you speed up? 그랬더니, 자, 능력 물었는데, 자신이 할수 없다고 얘기하죠. Are you able to speed up? 했는데, can you speed up? 했는데, 못한다고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과의 주요 대화 표현, 너는 과거에 더 느렸었다, 나보다 작년에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No, I can't. 너 과거에 시제 조심하라 했죠.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No, I can't.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No, I can't speed up. Are you able to speed up? 이라고 물었다면 No, I am not able to speed up.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그랬더니 이제 제이슨이 지난 여름 방학 동안 시제 과거 나는 뛰었었다 나의 개와 함께 매일매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것 동안이니까 전치사 during 써서 during the summer vacation 시제 과거 I ran 어떻게 with my dog 얼마나 자주 every day
During the summer vacation, I ran with my dog every day. 그래서 그게 네 비결이구나 이런 거죠. 그게 아 그게 네 비결이구나 맞습니까? 그래서 민호가 말하기를 아 that's your secret. To run with your dog every day is your secret. Running with your dog every day is your secret. Aha, that's your secret. 오케이 그랬더니 이제 뭐 너는 그냥 필요할 뿐이야. 약간의 연습이 너는 뛸 수 있다. 너는 뛸 수 있다. 빠르게 또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ell 하죠 well. 그 다음에 넌 그냥 필요할 뿐이다. You just need. 넌 그냥 필요할 뿐이다. You just need. 약간의 연습, not 도 없고 묻지도 않으니까 some practice. You just need some practice. You can run fast too. 하면 되겠죠. You can run fast too. 능력 말하기. You are able to run fast too. Well, you just need some practice. You can run fast too. 그랬더니 난 그냥 개가 필요할 거냐. 아마도가 나오네요. 아마도 나는 필요로 한다. 한 마리의 개를. 그러면 나는 지금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다. 내가 더 빨리 뛸 수 있다. 지금보다. 이거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민호가 말하기를 아마도 난 개가 필요해. Maybe I need a dog. I may need a dog. Probably I need a dog. Perhaps I need a dog. Then, if I have a dog, 능력 말하기, I can run, 비교 표현, I can run faster, I can run faster. 비교 대상, 지금이니까, then now. Maybe, I need a dog. Then, I can run faster, than now. 오케이, 그랬더니, 제이슨이, 뭐랍니까? 뭐, 웃죠? 그쵸? 하하하. 됐습니까? 하하.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We are almost there. 얘들 보면서 We are almost there. Can you speed up? Are you able to speed up? Speed up. Okay. No, I can't. 그렇죠? Can you speed up? No, I can't. Are you able to speed up? No, I am not able to speed up. 그 다음에 slower. You were slower than me last year. Slower. During 어떤 것 for 3 years 4하고 비교해서 for 3 days 3일 동안 이런 거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어떤 것 동안 that's your secret okay. You can run fast too. 자 2는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었어. 2는 또한 역시 란 뜻도 있지만 어찌시로서 너무 란 뜻도 있어. too cold 너무 추워. Maybe, perhaps, probably. 그 다음에 조동사 may를 써서 I may need a dog. Then, I can run faster than now. If I have a dog. Okay. 그런 것들이네요. Okay. You were slower than me. I can run faster than now. 이런 거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뭐. 자, 그 다음 wrap up 2입니다. Okay. 마무리 2. 시작하자마자 마무리 부분이 나오네. 자, 보이와 걸의 대화인데요. 자, 첫 단계 읽으면서 끊어읽기 해가며 내용 파악하고 아무래도 여기 형광펜 칠해질 것 같아 예상하기. 자, 보이와 걸, 보이가 This green shirt is nice. 이 초록색 셔츠 좋다. 끊어읽을 데 없네요. 누가 다 안만 길어봤자 it is nice. 오케이, 그랬더니 걸이 How about this black one? 이 까만색 셔츠 어때? 이러고 있죠. 이 초록색 셔츠 좋네. 그랬더니 까만색 셔츠는 어때? I like it too. 아 그것도 마음에 드네. It looks good on me. 그거 좋아 보인다. 내가 입었을 때. It looks good. Yes, it is also cheaper than the green one. 그것은 또한 이것도 또한이죠. 근데 위치는 얘하고 다르죠. 위치는 얘는 또한 역시란 뜻일 때 좀 쉼표하고 끝에 오고요. 얘는 not이 들어 almost처럼 not이 들어갈 위치에 들어갑니다. It's also cheaper. 그 또한 더 싸 than the green shirt. 초록색 셔츠보다 good. I take it. 잘 됐군. 좋군. 내가 그걸 살 거야.
자, 보겠습니다. 형광 벤치랄 곳 예상대로인지. 오케이. 뭐, this green shirt is nice. 뭐, 이거 왜 이제 왔냐? 이런 거 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그리고 애초에 얘 비동사가 왜 있어야 되냐? 이런 거는 설마 안 해도 되겠죠. How about this black one? 오케이. 이거 뭐 하기 표현이죠, 이거. 뭐 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이 뭐 대신 왔냐? 잘알 거고요. 부정 대명사 하면서 했었어. 부정 대명사 할때 뭐, it하고 원하고 어떨 때 it을 쓰고 어떨 때 원을 쓰냐 할때 했고요. 그때 보고 얘기했었습니다. Okay, I like it. 어? 원이 it으로 바뀌었네. 왜 it으로 바뀌어야 되지? I like one, two가 아니고 I like it too. it에 대한 얘기 계속 하겠죠. It looks. 여기 혹시 왜 look이 아니고 looks인지 설마 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 Yes, it looks good on me. On me의 뜻이 뭐다? 내가 입었을 때 라는 뜻이라고 했죠. Yes, it's also cheaper. 비교 표현 나왔네요. than the green one. Good, I'll take it. 됐습니까? 오케이, 색깔이 보이래. 이 색깔이었구나, 아까.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this green shirt is nice의 뜻은 이 초록색 셔츠가 좋다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인 be 동사를 썼는데 be 동사를 써야 하는 이유는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nice의 뜻은 좋은이라는 어떤 시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앞에 be 동사 써야 되는데 this green 셔츠는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nice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how about this black 햇입니까? 미쳤죠. black shirt죠. 그래서 지금 이 초록색 셔츠 좋다 그랬는데 여자애가 이 까만색 셔츠는 어때? 둘다 셔츠인 건 맞죠. 둘다 초록색 셔츠, 까만색 셔츠. 둘다 셔츠인 건 맞지만 동일한 물체는 아니죠. 동일한 물체는 아니죠. 그래서 얘하고 얘는 종류만 같고 다른 이 세상에 있는 서로 다른 물건인 거죠. 둘다 셔츠인 건 맞아. 그렇죠? 둘다 셔츠인 건 맞아. 하지만 같은 물건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는 원이 오는 거죠. 그래서 셔츠 또 쓰기 귀찮으니까 뭔가 안만 길어봤자 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자체를 안만 길어봤자 하면 이시지만 뭐 이거하고 이거는 셔츠인 건 맞지만 동일한 물건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시 아니고 원을 써야 되겠죠. This black shirt. 이 까만색 셔츠 어때? 그때 갑자기 it으로 바뀌었어. 자, 왜 it으로 바뀌었냐? 여자애가 까만색 셔츠 어때? 하면서 까만색 셔츠를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 물건, 여자애가 들고 있는 물건이 마음에 든다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하고 이거는 종류와 같을 뿐만 아니라 물건 자체도 동일한 물건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it을 써야 되고, it은 뭐 대신 왔다? The black shirt 대신 왔죠. 앞 글자만 쓰면 the black shirt는 대신 왔죠. I like the black shirt too. 까만색 셔츠도 마음에 드네. 또한 역시. 계속해서 the black shirt looks good on me. 뭐 여기 does 들어가 있죠. 까만색 셔츠가 좋아 보인다. look 뒤에 어떤 시 쓰면 어때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 부사 쓰면 안 된다 했고요. It looks well 아니고 it looks good. It is good 해도 되니까. 그거 좋다. 내가 입었을 때. It is good. 여기 is 쓰면 It is good on me 하면 뜻은 그것은 내가 입었을 때 좋다고 is 동사 대신에 looks 동사였으면 그것은 내가 입었을 때 좋아 보인다 라는 뜻인데 여기에 얘 is를 쓰나 looks를 쓰나 어차피 전달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쓰듯이 look 뒤에 어떤 시 써서 어때 보인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on me 뭐 이거 빈칸을 해놓는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될게 뭔지 이런 거 챙기셔야 됩니다. 내가 입었을 때 좋아 보인다. 나한테 잘 어울린다 이 뜻이죠 결국은. Yes, the black shirt is also cheaper than the green shirt. 다시 원을 써야 되겠죠. 둘다 셔츠인 건 맞지만 동일한 물체가 아니므로. 그래서 그래 까만색 셔츠가 또한 더 싸기까지 해 초록색 셔츠보다. 오, 잘 됐네. 그래서 I'll take it. 대 뜻은 내가 그걸 살 거라고 했는데 얘가
남자애가 살 것은 초록색 셔츠다, 까만색 셔츠다, 더 블랙 셔츠를 사갖고 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내용 파악. 얘들이 지금 있는 장소는 뭐겠다? 클로드 샵 또는 클로딩 샵이죠. 옷가게죠, 옷가게. 클로딩 샵, 클로드 샵에서 보이하고 거리 대화를 하는데, 지금 셔츠를 사려고 하는 애는 남자애야. 여자애가 같이 가준 거고. 그래서 남자애가 먼저 본건 초록색 셔츠인데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this green shirt is nice 라고 얘기했는데, 여자애가 까만색을 권하고 있어. How about this black one? 이 까만색은 어떻니? 뭐, what about 해도 되겠죠. 그랬더니, 그것도 마음에 드네. I like it too. 그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유가 여기다가 뭘쓸수 있다. because를 넣을 만하죠. because it looks good on me. 나 그것 또한 마음에 드는데 그것이 내가 입었을 때 좋아 보이기 때문에 나 그것도 마음에 들어. 그래 맞아. 네가 입었을 때잘 어울리는 거 맞아. 오케이. 여기에다 굳이 뭘 넣는다면 yes it does네요. yes it does고 does는 뭐 대신 왔냐? yes it looks good on you겠죠. yes it looks good on you. 그래, 네가 입었을 때잘 어울려를 yes만 남겨놨죠. 오케이, 그 다음에 까만색 셔츠가 또한 더 싸기까지 해. 초록색 셔츠보다 잘 됐네. 그거 살 거야. 그래서 대화 후에 남자아이는 무슨 색 셔츠를 구입한다? 까만색 셔츠를 구입한다 정도의 내용 파악은 설마 되시겠죠. 자, 그러면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하는 애 누구다? 장소는 클로딩 샵, 옷가게. 남자애가 옷 사러 갔고 여자애가 따라가줬습니다. 먼저 말하는 애는 남자애고 뭐라 그럽니까? 이 초록색 셔츠가 좋다 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렇게 남자애가 This green shirt is nice. This green shirt is nice. 뭐 This green shirt looks nice 해도 뭐 어차피 비슷한 뜻입니다. looks를 쓰면 뜻은 조금 달라지죠. 이 초록색 셔츠가 좋아 보인다. 그랬더니 다음에 여자애가 이 까만색 셔츠는 어때? 라고 하는데 셔츠 또 쓰기 귀찮아서 이거를 안만 길어봤자 했는데 그거죠. 그래서 How about this black one? 이러죠. How about this black one? How about this black one? What about this black one? 그랬더니 나는 마음에 든다. 그것 또한 역시 나 그것도 마음에 들어 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이유를 그것이 좋아 보인다. 내가 입었을 때 까만색 셔츠가 좋아 보인다. 내가 입었을 때 그래서 남자가 말할 보이가 말하기 I like it too. I also like it. also는 not이 들어갈 위치라 했으니까 여기 don't 들어갈 자리니까 I also like it. I like it too. 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also를 굳이 넣고 싶다면 여기에 들어가 주셔야 된다. 그럴 땐 to가 없어져야겠죠. I also like it. I like it too. 그것도 마음에 들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그것이 좋다면 it is good인데 좋아 보인다니까 is 대신에 좀 하다시 써야 되고 it looks good on me. The black shirt looks good on me. 그랬더니 여자애가 동의합니다. yes it 오우, 이걸 뭐로 줄였을 수 있다? 여기 들어있던 걸로 줄였을 수 있죠. Yes, it does. 그래. Yes, it looks good on you를 줄여서 Yes, it does인데 Yes, it does에서 it does는 쏙 빼버렸고요. 자, 잘 어울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까지 한다? 자, 비교 표현. 그것은 또한 더 싸다. 까만, 뭐야, 초록색 셔츠보다. 초록색 셔츠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셔츠 또 쓰기 귀찮아서 그거 써먹었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yes 뭐 also 썼어요. also의 위치는 not 들어갈 위치니까 yes it is also cheaper. it's also cheaper. it's also cheaper. the black shirt is also cheaper than the green shirt 해야 되는데 than the green one. 헤이 그랬더니 어이구 남자애가 얘기할 차례인데 어이구 잘 됐네 그거 살 거야 까만색 셔츠 살 거야 보이가 말하기를 yes 아 good I'll take it I'll take the black shirt 또 그린 셔츠 사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헛소리죠 자 그래서 how about this black one 였죠 권유하는 표현 그래서 뭐 green one, 뭐 black one, black shirt, 뭐 이거 부정 대명사 종이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일 때 쓰는 one
다음에 it looks good. look 뒤에 어떤 시 하면 어때 보인다. It looks good on, look good on 했을 때, 뭐뭐와 잘 어울린다 하는데, 우리 뭐, on me 했듯이, 내가 입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 is also cheaper than the green one. I'll take it. 뭐, take가, 뭐, 얻다란 뜻도 있고, buy의 뜻도 있고, 뭐, have의 뜻도 있다. 이겁니다. take가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파트. I like this yellow bag, but it's too small. 오케이. 그래서 이 까만, 아니, 노란색 가방이 마음에 든다. 하지만 너무 작다. 자, 2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나오네요. 그거 너무 작아요. 여자애가, 아, 노란색 가방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작아. I like this yellow bag, but it's too small. 그랬던 남자애가, What about that blue bag? 뭐하러 백이라고 그러지? 이거 대신 뭘쓸수 있는데. 파란색, 저 파란색 가방 없대. It's bigger than the yellow one. 그것이 노란색 가방보다 더 커. 잘 됐네. 자,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여기 but이 올 수밖에 없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oo small의 뜻이 뭔지 얘기하고, too의 뜻이 뭐 1번 뜻과 2번 뜻 중에 뭔데 그 뜻일 때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ow about what about that blue bag? 뭐 that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중에 뭔 뜻인지. 그 다음에 it에 대한 얘기 하겠고, 비교 표현 나왔고요. g 두번 쓰는 스펠링 주의하시고요. one 뭐 대신 왔냐.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데, 뒤에는 얘가 없다 치자. 여기다 뭔가를 쓰래. 아니면 이 자리에 and가 있는데, and가 어울리냐고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마음에 드는 건, 이런 표정이죠. 근데 그 뒤에는 it's too small. 자, to부터 먼저 할까요? to의 뜻은 아까 봤던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다. 어찌씨로서 너무 란 뜻도 있다 했고 표정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게 만약에 없고 만약에 얘 대신이니까 to가 이런 뜻일 때 하는 역할은 very 또는 so가 하는 역할하고 되게 비슷해. It is very small. It is so small. 근데 얘들은 그냥 뭐 어떤 느낌이냐? 이런 정도의 느낌이나 아니면 그냥 이런 느낌이야. 아무렇지도 뭐 매우 작다, 매우 작다 이런 뜻인데. 근데 to도 하는 역할은 어찌 어떤을 만들고 있어서 뭐 여기에 very가 있으나 so가 있으나 to가 있으나 전부 다 얘를 꾸며주려고 왔는데. 하는 역할은 똑같은데, 근데 to는 너무란 뜻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부정적. 그러니까 여기 마음에 드는 건 좋은 건데 너무 작은 건 표정이 안 좋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and가 있으면 안 되겠고, but이 와야 되겠죠. 마음에 들지만 너무 작아, 이래야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너무 작아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마음에 들지만 그러나 너무 작아. It은 당연히 the yellow bag 대신 왔죠. 동일한 물체를 얘기하니까 a yellow bag이 아니고 the를 붙이겠죠. The yellow bag is too small. 그래서 노란 가방은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작아. How about, what about? 얘는 that은 여러 가지 뜻 중에 여러분들이 몇 번째 배운 that이다? 이거 총 8개까지 배운다 했죠.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배운 저란 뜻이죠. 저 파란 가방은 어때? 권유하는 표현. 그 다음에 얘는 더 블루 백 대신 왔죠. The blue bag is bigger, 더 크다 than the yellow bag. 종류만 갖고 다른 물체니까 원 쓰고 있고요. 그 노란색 가방보다 더 블루 백이 더 커. 비교 표현. 잘 됐네. 이러고 있습니다. 뭐 가방 가게에서 남자 여자 아이가 대화하는 거고 이번에 가방 사려고 하는 애는 얘인 거 같고 얘 따라갔어요. 뭔가 추천해주고 있고요. 잘 됐다 했고, 뭐, great 한 다음에 I'll take it 같은 거. 내가 그걸 살 거예요. 이런 말할 수도 있겠죠. 오케이. 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얘기하는 건 이번에 가방 사러 간거 여자야. 그래서 여자애가 뭐라고 그러냐. 나 마음에 든다. 이 노란 가방이. 그러나 그건 너무 작아. 긍정적, 부정적 사이의 but.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I like this yellow bag, but 이러죠. I like this yellow bag, but it's too small. Very small도 아니고, so small도 아니고, too small이니까 부정적으로.
너무 작아요. 이랬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What about 좀 멀리 있나봐 파란색 가방이 What about how about that blue bag? 한 다음에 그 이제 비교 표현 그것은 더 크다 뭐보다 노란색 가방보다 가방 또 써야 되는데 대신하는 말 썼죠. 그래서 What about that blue bag? How about that blue bag? It is bigger than the yellow bag인데 than the yellow one. 오케이, 그랬더니 잘 됐구나 이러죠 뭐. Gre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oo small 부정적이다. What about that blue bag? It is bigger than the blue. It is bigger than the yellow one. 다 다뤘죠. 안 다룬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자, 그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엔 비교 표현이에요. boy하고 거리입니다. Which is heavier, a whale or an elephant? 어느 게더 무겁니? 고래니? 아니면 코끼리니? 고래 셀수 있고 한 마리, 코끼리 셀수 있고 한 마리. 모음 소리 on. Okay,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Maybe an elephant. 아마 코끼리? No. A whale is heavier than an elephant. 고래가 더 무거워, 코끼리보다. 이것도 몰랐나? 자, 그래서 어디를 살펴볼지. 중요한 표현 나왔죠? 비교하는 거. Which is heavier? 어느 것이 더 무겁니 오케이, heavier 대신에 lighter였다면 lighter 뭐불 켜는 거 라이터 말고요. 됐습니까? 뭐였다면 대화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죠? Which is lighter, a whale or an elephant? 어느 게더 가볍니? 뭐 이렇게 했다면 대화가 또 어떻게 바뀔지. 오케이, 여기에 이번에는 and도 아니고 but도 아니고 or입니다. A or B, 어느 게더 무겁니? A니 아니면 또는 코끼리니? I don't know, 모르겠어. I don't know 대신에 쓸수 있는 표현이 있죠. 나는 모르겠다라는 표현인데. Maybe 바꿔 쓸수 있는 거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사인 maybe가 있을 경우엔 조동사 뭐를 써도 문장을 바꿔 쓸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생략된 말 보이죠? I don't know. Maybe an elephan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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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No 뒤에 생략된 말 보이죠? No, blah, blah, blah. 한 다음에 a whale is heavier than an elephant.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which의 뜻은 어느 것.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배웠죠? Which flower. 이렇게 하면 이 뜻이고요. 그 다음에 which is heavier 하면 이 뜻이죠. 지금은 의문 형용사가 아니고 의문 대명사. 겉 명사. 의문 대명사죠. 어느 것이 더 무겁니? heavier는 heavy가 원형이었는데 y를 i로 고친 다음에 er 하는 거고요. 반대말은 heavy의 반대말은 light죠. 가벼운. 자, 그래서 이제 만약에 which is lighter 했다. 어느 게더 가볍니? 였으면 I don't know. Maybe a whale? No. An elephant is lighter than a whale. 코끼리가 더 가볍다. An elephant is lighter than a whale. 이렇게 대화가 바뀌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which is heavier니까. 그다음에 여기 or 들어가는 거 and도 아니고 but도 아니고 a or b 해야지. a 또는 b 중에서라는 표현이 되니까 이 자리에 or 주의해 주시고요. 자, 난 모르겠다죠. I don't know. 난 모르겠다는 표현으로 I don't know 대신 쓸수 있는 건 I'm not sure 이런 게 있죠. I'm not sure. 난잘 모르겠어. I'm not sure. I don't know. 그 다음에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이것도 모른다는 표현이죠. I'm not sure. 난잘 모르겠는데. I have no idea. 난 모르겠는데. I don't know. 난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Maybe an elephant is heavy. 아이고
heavier than a whale이 생각됐죠. 왜냐하면 아마도 코끼리가 더 무겁겠지 고래보다 한 거예요. Maybe an elephant is heavier than a whale. 이고요. 그 다음에 maybe 같은 말 P로 시작하는 두개 얘기했죠. probably 또는 per, per, haps, perhaps, probably, perhaps, maybe 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붙였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런데 얘를 없애고 싶고 조동사 may를 쓴다면 또 어떻게 바뀐다? 얘가 없다면 maybe an maybe가 없다면 an elephant may 띄우고 be heavier than a whale 되겠죠. An elephant may be heavier than a whale. 얘가 없어지면 조동사 may 아마도 추측이란 뜻의 아마도의 may를 넣어서 an elephant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 is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An elephant may be heavier than a whale. 코끼리가 아마도 더 무거울 거야 고래보다라고 얘기한 건데 그럼 이제 no 여기 생략된 말은 간단한 버전은 no it isn't죠. 이걸 좀더 길게 표현하면 No, an elephant, no, an elephant isn't heavier than a whale. 아니야, 코끼리는 고래보다 더 무겁지 않아. No, it isn't가 생각했죠. No, an elephant isn't heavier than a whale. 한 다음에 a whale is heavier. 고래가 더 무거워, 코끼리보다. 됐습니까? 자, 전체 내용 남자애가 퀴즈 냅니다. 어느 게더 무거울까? 고래일까? 코끼리일까? 잘 모르겠는데 아마 코끼리인가? 좀 이따 이제 통문장 할 때, 클래스 카드 통문장 할때 생략된 말 넣어주세요. 아니야, 코끼리가 고래보다 무겁진 않아. 고래가 더 무거워, 코끼리보다. 상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만나 보겠습니다. 먼저 얘기하는 건 남자애가 수수께끼 냅니다. 뭐라 그러냐? 어느 게더 무겁냐? 고래냐? 아니면 코끼리냐? 오케이, 그래서 어느 게더 무겁니? Which is heavier? Which is heavier? A whale or an elephant? 오케이, 무식한 애들 여기에 on 돼 있는데 틀렸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얘는 우와 소리고 자음이었어, 자음. Whale or 얘는 또 있는데 틀렸는 거 모르면 안 되겠죠. 애 소리는 에이오오 모음입니다. Which is heavier? Which is lighter? A whale or an elephant?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자의 대답이 난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코끼리가 더 무겁지 않을까? 고래보다. 생략된 말 넣어보자 했죠.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I don't know. I'm not sure. I have no idea. Maybe an elephant is heavier than a whale. Maybe an elephant is heavier than a whale. 그랬더니, No, an elephant isn't heavier than a whale. No, an elephant isn't heavier than a whale. No, it isn't. 코끼리가 더 무겁지 않아. A whale is heavier than an elephant. 오케이, 요런 대화였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제이슨과 어떤, 남자의 이름은 제이슨이에요. 여자의 이름은 나오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자애가, 제이슨, can you play the piano? 너 피아노 연주할 줄 아니? 능력 물었죠. Sure, I can. 뭐, 당연히 난할수 있지. Are you good at it? 너 그거 잘해? Yes, I am good at it. 그래, 나 그거 잘해. 자, 여러분들 예상한 곳에 형광펜 칠해지나 볼까요? 오케이. Can you play? 바꿔 쓸수 있는 거. Can의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니까. 그 다음에 더에 대해서 우리 많이 얘기했었고요. 오케이. 만약에 제이슨, 너는 축구할 줄 아냐? 라고 물었으면 뭐 달라지겠죠. Sure. 대신 쓸수 있는 거 여러 가지 있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yet, why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 can. 뒤에 생략된 말이고요. 만약에 이걸 can you 위에 여자애가 말하는 부분에 can you play 대신에 다른 걸 썼다면 여기도 다른 게 와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Are you good at it? 너 그거 잘하냐? Be good at 뭐뭐를 잘하다라는 수고로서 외웠고요. 그 다음에 잘하는지 묻고 있고 it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Yes, I can이 왜 아니고 Yes, I am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play the piano? Can you help me? 도와주세요. 아니고 Can I help you? 내가 도와도 될까요? 허락도 아니고 It can rain tomorrow. 내일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아니고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거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Are you able to?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Are you able to play the piano겠죠? Are you able to play the piano? 만약에 제이슨 너 축구할 수 있니였으면 Can you play soccer죠? 더 없어야죠 그때는. 지금은 피아노니까 더가 있는 거. 더 빼먹으면 절대 안 되겠죠. Can you play the piano? 너 피아노 연주할 수 있니? Are you able to play the piano? 물론이지. 엄마야? 뭐야? 물론이지라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yes I can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물론이지란 뜻으로 sure 대신에 of course도 있죠. of course, of course, yes I can, sure I can, of course I can. 됐습니까? 그 다음에 뒤에 I can 뒤에 생략된 말은 I can play the piano겠죠 당연히. can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I can play the piano 이고요. 만약에 Are you able to play the piano 였으면 Sure, I am 이겠죠. Sure, I am able to play the piano. 오케이. 그 다음에 Are you good at it? 너 그거 잘하니? 라고 했어. 이건 당연히 Be good at 외워야 할 수고고요. Are you good at it? 중요하니까 좀 쓸까요? Are you good at it? 자, 이 그것을 잘하냐 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접근합니다. 그것은 뭐 대신 왔죠? 피아노 하면 안 되겠죠.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잘하니죠. 그러면 피아노 연주하다는 play the piano인데 피아노 연주하는 것 만드는 방법 두 가지. To play the piano, playing the piano인데 at이 전치사니까 Are you good at playing the piano겠죠. Are you good at 반드시 playing이 돼야 됩니다. 동사를 것 만들어 하다를 하는 것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전치사 뒤에 오니까 playing the piano. Are you good at playing the piano? Yes, I am good at playing the piano. Are you라고 물었으니까 I am 뒤에 생략된 말을 I am good at 이죠. I am good at playing the piano. 피아노를 쳐. 자, 전체 내용. 남자의 이름은 제이슨으로 나옵니다. 여자의 이름은 모르겠어요. 여자애가 제이슨의 능력, 피아노 칠수 있는 능력을 물어봤고요. 제이슨을 할수 있다 했고요. 여자애가 계속 물어봅니다. 야, 잘하냐? 그랬더니, 그래, 잘한다. 그래서, Can you play the piano? Are you able to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오케이. 그 다음에, Yes, I can. 얘기하는 거죠. Sure, I can. 비구대 뭐이 정도 나와 있네요. 특별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클래스 카드로 준비됐죠? 여자애가 먼저 묻기 시작합니다. 피아노 칠줄 아는지 남자인 제이슨 보고. 오케이. 그래서 여자애가 말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너 피아노 연주할 수 있는 능력 묻기. 제이슨, Can you play the piano? Are you able to play the piano? Yes, I can 해도 되는데. Of course I can 해도 되는데 그거 했죠. Sure I can. 제이슨은 피아노 연주할 줄 압니다. Sure I can play the piano. Sure I am able to play the piano. 그랬더니 여자애가 잘하는지 묻습니다. 잘하다라는 표현 수거 외워놨으니까 Are you good at playing the piano? Are you good at playing the piano? Are you good at it? Hey, yes I am good 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보이와 거래 대화입니다. 뭐 여기는 얼마 안 남았는데 선생님이 또할 일이 있어서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